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동합을 어쨌든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훈 선생님의 이 종교체험, 1860년 4월 5일 날 그 종교체험을 이걸 이제 이렇게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동학을 많은 분들이 철학이냐 종교냐 이제 이렇게 그 많이 물으세요. 묻는데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이제 서양의 기준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처럼 그렇게 딱 안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예, 유학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철학이면서 종교고 예, 종교이면서 철학인 거지 불교를 뭐 딱 종교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철학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 안에는 종교적인 측면도 있고 또 철학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그냥 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이라고 하고 또 도라고 하고 그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실천할 때는 교라고 하고 그래서 도와 교와 학이 서로 이렇게 엄밀하게 어떤 개념 규정이 된 게 아니고 서로 넘나들면서 때로는 교라는 용어도 쓰고 도라는 용어도 쓰고 또 이렇게 가라는 용어로도 쓰고 학이라는 용어도 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학이라고도 하고 유가라고도 하고 유도라고도 하고 유교라고도 하는 이게 딱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게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 자체가 이제 서양 학문의 어떤 틀로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밑바닥에는 오리엔탈리즘. 서양,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리엔탈리즘이 깔려있는 이제 좀 잘못된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래도 뭐 네가 뭐 이렇게 그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하면 이제 싸우자는 거니까 누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아 동학은 철학이면서 종교고 종교이면서 철학입니다 그냥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저도 이제 그런 여러 번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나 다른 사상 다른 뭐 동양의 다른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동학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그래서. 특히나 근데 동학은 또 그 불교랑도 좀 다르고 유학하고도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서양 종교에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종교 체험을 하신 거예요. 수훈 선생님이. 이런 체험은 굉장히 이제 그냥 기독교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체험이거든요. 실제로 4월 5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훈 선생님이 그날 이제 조카 맹륜이 생일이에요. 그 조카는 장조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보다 나이가 3살인가 많아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그 이쪽이 삼촌이니까 그리고 둘이 친구처럼 지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가장 이제 그래도 친했던 조카 맹륜이 생일이라고 그 이제 삼촌이 여기 이제 그 지난 겨울에 오신 걸 알고 뭐 또 뭐 왕래를 좀 했겠죠. 그래도 맹륜은 그날 맹륜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삼촌 내일 생일인데 그 밥이나 하러 오셔요 하고 이제 옷을 보내왔어요. 옷을 한벌 지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조카가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암만 이제 내가 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안 내려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카가 그렇게 옷까지 보내니 안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옷을 입고 이제 내려갔어요. 점심 때쯤에. 그래서 점심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한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한기가 드는 거예요. 막 뭐 몸살 기운 비슷하게.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몸이 좀 이상하네 하고, 미안하네. 나 먼저 좀 올라가겠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다시 용담으로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지금 경주 그 용담로가 이렇게 쭉 있고 그 아래쪽에 가정리가 그 생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왼쪽 편에 그 구미사자락 거기에 이제 용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담정에 이제 그때 계셨던 거고 태어난 그 생각 그쪽은 이제 집이 불타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그 맹륜 집은 있었죠. 근데 그게 뭐 걸어서도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뭐 한 2km 정도 뭐 한 2km, 3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이렇게 이제 용담으로 쭉 올라오는데 중간에 막 이제 막 더 몸이 막 떨리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 막 이렇게 이상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더노 막 탁 들어서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큰 소리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가 제일 먼저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게 어찌 된 일이니까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하는데 넌 상제를 몰라 보느냐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이러니까 내가 그동안 이 이제 세상을 위해서 여러 애를 썼는데 하지만은 노력은 했지만 공이 없다. 노이무공. 이 개념은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애는 썼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직 뭐가 이렇게 된 건 없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를 세상에 내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병겁에 빠져 있는데 이 그런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 그러면 서학으로서 하리오니까 그렇게 물어요. 뜻밖에도 서학으로서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분이 이제 예,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인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예, 그러면 서학으로서 가르치리까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아니하다. 아까 이제 그 구절 나왔죠. 그렇지 아니하다.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아니라 주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하고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영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질병에서 건지면은 너도 또한 장생하여 천하에 덕을 펴리라.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종교 체험이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날 하루만 나온 게 아니고 한 6개월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포덕문의 이제 그 체험을 기술한 부분하고 또 논학문의 기술한 부분이 이제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그 논학문에 기술된 그 부분이 제일 마지막 경험이에요. 포덕문에 기술된 게 제일 첫 번째 만난 체험이고 논학문에서 기술된 맨 마지막 체험은 이제 예. 오신적이 오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 이야기를 이제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상제는 알아도 귀신은 모르는데 귀신이란 것도 아니라 하면서 네가 이제 무궁무궁한 도에 도달했으니 이제 세상 사람들을 아무튼 이제 널리 구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펴고 더 이상 이제 말씀이 안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가르침이 이제 오신적 여신,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그다음에 귀신자도 오야, 귀신이란 것도 나다.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그 의미가 뭔지는 좀 이따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논학문 가르침이 최종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이고 이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되는 그게 처음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이쪽에 신학하시는 분이 곡을 읽더니 이거 모세 그게 더 나오는 구절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흔히 나오는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하고 일단 그런 이제 체험을 6개월 동안 하신 겁니다. 하시면서 계속 문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묻고 또 이제 그 하느님 답변하시고 이제 그런 그걸 이제 천사 문답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이제 스승님 이제 하늘과 수은 선생님
두 분이 이제 주고받은 문답이라서 천사 문답, 이렇게. 천사, 엔젤의 의미가 아니고, 그 사자는 스승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 해월이나 이제 그 제자 입장에서, 이제 그 순서에는 종교 체험을 이야기할 때, 천사 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수은 선생님이 당신의 체험을 묘사한 부분에 어떤 구절이 있냐? 몸이 몹시 떨리면서 밖으로 신령한 기운이 접하고 안으로는 말씀이 이제 가르침으로 내리는데 보려 해도 보이지 않냐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더니 처음에 소리가 바깥으로도 들렸다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서는 밖에서 안 들리고 안에서 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느님에 대한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심화된다고 할까요? 좀 바깥의 체험이 좀 더 내재화되는 이제 체험으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체험은 크게 두 가지 체험으로 되는데요. 하나는 바깥에서 영이 접하는, 기운이 접하는 그런 외유 점령지기. 하나는 내유 강화지교. 바깥으로는 기운이 접하고, 그러니까 내가 떠는 게 아닌데 누가 뒤에서 막 흔드는 것 같이 몸이 떨리는 거야. 그래서 기운이 접하는 거죠. 그렇게 어떤 하느님이 나에게 기운으로 접하고 안으로는 말씀으로 이제 강화의 가르침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유 점령지기, 내유 강화지기. 근데 봐도 없고 또 돌린 것 같은데, 이렇게 알 수 없는. 이건 이제 시지불견, 청지불문. 이거는 노자 도덕경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도를 형용할 때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걸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오심력이 오심이라는 가르침을 최종적으로 받은 게 9월 20일 경이에요. 한 6개월 갈렸는데. 그러고 나서도 수은 선생님이 바로 도를 안 펴입니다. 포교를 바로 안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6월 달까지 거의 9개월, 10개월 동안 이 체험이 도대체 뭔가, 내가 체험한 요 몇 개월간의 요 체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걸 이제 숙고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 이제 1년 가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6월 달쯤 돼서 시천주라고 하는 이제 어떤 개념이 탁 떠오른 겁니다. 나의 그 경험을 한마디로 하자면은 바로 시천주를 내가 체험한 거구나. 하느님이 저기 초월적으로 어디 천당 뭐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초월적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모셔져 있는 거구나. 근데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우주에 가득한 기운이기도 한 거구나. 우주 기운이기도 하고 내 안에서는 영으로 작용하는 거구나. 그걸 이제 체득하시고 당신의 그 경험을 시천주라고 하는 하나의 철학적 명제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철학적 개념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분이 사상가가 된 겁니다. 성리학의 명제 딱 하면은 성증리, 그죠? 양명학을 대표하는 명제 신증리. 이렇듯이 수은 선생님은 그 당신의 그 깨달음을 시천주라고 하는 하나의 철학적 명제로 정립을 했던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학이 이제 학문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그 체험을 시천주라고 이제 그렇게 개념화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6월 달부터 그 다음 해 16년 6월부터 이제 포교를 시작합니다. 포덕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막 수천 명이 그냥 와가지고 구름같이 몰려왔다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묻고 답하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은 선생님의 자각은 인내천이 아니고 시천주다.
시천주의 이 시자는 모시의 시자예요. 모시의 시고 하늘 님입니다. 이 천주는 그 천주교의 그 천주랑은 글자는 같지만은 어원이 달라요. 천주는 이제 원래 데우스의 번역이거든요. 그 주는 이제 주인의 의미가 강합니다. 한 우주의 주제자, 그 이 천 이 어떤 이런 우주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을 주제하는 그런 어떤 주제자의 의미로 이제 보통 데우스의 개념으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의 님은요, 여기서 주는 그냥 하늘, 님주자, 하늘천 님주자예요. 그냥 님인 겁니다. 그냥 선생해도 되는데 존칭해서 선생님 하는 것처럼 그냥 존칭한 거예요. 그래서 주자가 굳이 없어도 무방한 거예요. 원래 그냥 옛날부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면서도 그 하늘이 꼭 공중의 하늘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풍우란이라고 이제 중국 철학사 20세기 중국 철학사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동아시아에서 이 천에 대한 개념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꼭 공중의 천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주적 입법, 입법천이라고 하는 또 도덕천 그 자체가 어떤 절대선 도덕의 어떤 근원이 되는 도덕천 또 운명천 운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천이라고 하는 게 꼭 상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의 원래 천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의 그 하늘님 고 그런 어떤 이 그런 곡식을 자라게끔 해주고 하는 이 그 어떤 하늘님 그런 개념도 이제 여기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늘 꼭 님자를 안 붙여도 그 하늘님인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가 우리 민족이 믿어온 그 하늘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천을 대표했던 그 하늘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그런 동아시아의 풍우란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천 개념을 다 합류하고 있는 그 천입니다. 그리고 그 천이 또 기독교의 그 하느님하고 또 다른 존재도 아닌 거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어원이 이 주는 님주자.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도 선생주라 그래요. 선생님 님자는 우리말이니까 그걸 한자로 표기할 때는 그 님에 해당하는 글자가 주입니다. 그래서 대선생주 문지 이런 게 이제 주자로 그렇게 합니다. 그 주자예요. 그러니까 데우스의 그 천주 개념하고 다르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걸 이제 풀이하자면은 모든 사람 안에 하느님이 이제 모셔져 있다, 내재해 있다라는 의미겠죠. 요 이제 하느님의 내재성에 대한 의미로 일단 시천주를 제일 먼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인간 안에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라는 거니까 내 안에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분과 뭐 고하 뭐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고 존엄하다.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시천주는 신관, 신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새로운 관점이기도 으로 이제 사실은 나온 건데 요 관점이 탁 나오고 보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양반이든 노비든 어린이든 누구나 그 하늘을 모신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 아니야? 평등한 존재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천주란 개념은 새로운 신관이면서도 새로운 인간관을 반영한다. 그게 이 시천주가 갖고 있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시천주는 꼭 수은쌤이 처음 이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보편적 종교의 그 영성의 가장 핵심입니다. 중핵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없는 게 아니에요. 도마복음 물론 이제 그 외경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분 오강남 교수님 같은 분은 도마복음이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게 바로 도마보검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도마보검을 정말 예수님의 뜻에 가장 가깝다고 본다면은 동학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도마보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네 안에서 하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지금 남아있는 신약성서 27편은 이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원래 도마보검은 깨달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하늘님을 네가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의 그 회개도 그냥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잘못을 반성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회심에 가깝다는 거예요. 회심, 종교적 회심. 그 회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동안 세속적인 삶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진리를 위한 삶, 또 세상을 위한 삶, 쉽게 말해서 도와 덕을 위한 삶, 그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런 삶,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참된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거죠. 그게 회심이거든요. 이제 원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뭐 이렇게 성공 출세한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하는 그 마음에서 영원한 진리를 향하는 도와 덕을 향하는 그것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정말로 제대로 된 인간이 되고 의로운 인간이 되고 또 그 어떤 그런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걸 깨달아라고 하는 게 어쩌면은 기독교의 본질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천주와 너무나 통하는 이야기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도 네 안에 우주적 본질이 있다. 범하 이려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사실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현대에 와서도 19세기에 이제 오스트리아의 이제 슈타이너, 발도르프 교육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독일에서 주로 활동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슈타이너는 외부 세계는 그 모든 현상에서 존엄한 신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신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영혼 자체에서 신성을 체험해야 된다. 이 신성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거야. 하지만 먼저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 이야기겠죠. 케닐버, 지금 이제 20세기, 21세기, 뭐 오늘날에 아직 살아계시는 분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통합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이제 케닐버입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한 7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요. 이분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각자에게 존재하지만 아마도 밝게 빛나지 않고 이미 각자에게 주어져 있지만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세상을 돌보고 있지만 그 모든 시련들 속에서 어쩌면 잊혀졌을 그러한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제1차적 과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시천주의 의미라. 근데 이제 수훈 선생님이 제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도대체 시천주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훈 선생님이 직접 풀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지어놓고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하는 21자 그 주문을 지어놓고 그 한자 한자를 다 설명을 하시거든요.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시천주의 시를 이제 풀이를 하십니다. 시라고 하는 거는 내유실령 외유기와 일세지인 각지불이니라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 각지불이 앞에 일세지인 한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라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 이제 그걸 제가 좀 생략하고 요 내 자식 맞추기 위해서 내유실령 외유기와 각지불이 이렇게 이제 풀이를 그 이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제가 했습니다. 그 시자를 요 세 차원으로 나눠 갖고 풀이를 하신 거예요. 예. 네.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 풀이를 하자면은 시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신령이 있다. 근데 신령을 하나의 명사로 봐도 되고 신을 형용사로 보고 영을 그냥 명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맞을 거라고 보는데 안으로 거룩한 영, 신령한 영이 있고 밖으로 기운작용, 기화작용이 있어서 온 세상 사람이, 이게 이제 생략됐다 그랬죠. 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불이, 이는 옮길 입자입니다. 옮기지 못할 것을 안다. 이것으로부터 옮기지 못할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번역을 바로 그, 한 건데요. 이걸 좀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김재하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약간 의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으로 영성 또는 의식이 있고, 밖으로 생명의 자기 조직화. 생명의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도 내가 호흡을 하고, 지금도 내가 바깥에 이런 어떤, 어떤 교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생명 활동 유지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나는 우주 기운, 우주 생명 속에서 또는 모든 무생명들, 하늘과 땅을 포함한 무생명과의 어떤 기운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조직화라는, 생명의 자기 조직화. 그리고 사람 및 생명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전체 유출임을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깨달아 다양하게 실현함. 이걸 이제 각지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또 나는 떨어질 수는 없지만은 나는 나 나름대로의 개성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개성을 온전히 그 개성은 다른 존재와 옮길 수 없는 거죠. 다른 존재로 옮길 수 없는 나만의 독특성인 거예요. 그 개성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각지불이라고 김재하 선생은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유일한 해석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얼마든지 그 어떤 자각의 정도에 따라서 난 내유시는 이런 것 같아, 외유기화가 이런 것 같아. 이거는 뭐 무한히 열려 있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아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풀이를 하자면은 내 안에는 거룩한 영이 계시고 또 내 몸은 우주 기운 또 동시에 무생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내가 나 혼자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주 기운 속에 내가 살고 있고 내 안에는 또 그 우주 생명 영이 살고 계시다. 그런 그게 저는 이제 내유실용 외유기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하늘, 그 전체 생명과 불이 되어서 살 수 없다. 불이 되어서 살 수 없음을 이제 자각적으로 알고 실천해야 된다. 하늘과 불이 돼서 살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세태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각자위심이라고 했죠. 그 각자위심하고 반대되는 하늘과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달아서 그거와 합치되는 삶, 이게 각지불인 겁니다. 그래서 각지불이는 각자위심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그 각자위심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해답이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늘과 합치되는 삶을 살아라. 분리된 게 문제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기 하늘에 계시는 그 존재가 하늘이 아니고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우주 기운, 우주 생명이 하늘이고 그 하늘은 또 내 안에서 그걸 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요즘 말로 하면은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우주 의식, 우주 정신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뭐 없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기가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있습니다. 그때 딱 영기가 나옵니다. 영과 기. 하나님의 영기. 신령하다 할 때 그 영자. 요한복음 15장인가 16장에 아버지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아버지가 거하는 줄을 거한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묻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표현들이 없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성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야기하죠. 근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하느님은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또 무소부재하잖아요. 무소부재라는 말은 뭡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뭐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도 계셔야 되는 거죠. 어떤 공간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공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실 안에도 지금 하느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으로 봐도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디에도 있어야 돼? 내 안에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내 안에만 계시나? 모든 사람들 안에도 계시죠. 사람 안에만 계시나? 이런 동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물건, 이런 볼펜 안에도 사실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무소부재라는 개념만 갖고도. 근데 이제 주류 기독교 신학에서는 또는 이제 그 교리에서는 저것만 강조하는 거죠. 초월성. 아버지. 그것만 강조하는 거죠. 근데 수은 선생님이 그게 아니다. 하늘을 공경한다는 거는 저 공중의 하늘을 공경한다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하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놓여져 있는 바로 여기, 여기서 하늘 이름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빛,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늘, 그걸 보고 모든 존재를 하늘 이름으로 공경해야 된다. 그걸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된, 로마의 교회가 되면서 아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종교가 국교가 된다고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지도자의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종교가 된다는 거는 자기의 지도를 그 어떤 정치를,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자발적 복종을 이렇게 하게끔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직자와 결탁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성당을 왜 300년, 400년 걸쳐서 짓느냐. 그 어마어마한 성당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압도돼버리거든요. 이건 이렇게 저항을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정치적 지도자나 성직자의 권위, 그 자체가 성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권위거든요. 어마어마한 권위죠. 그 권위에 평범한 한 무지랭이 민중이 절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럽에 가셔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성당에 너무 압도되지 마시고 예, 그 뒤에 깔려있는 그 권력 예, 그러면서 그 성당 시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 강제노동으로 예, 희생이 됐고 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 착취가 일어났는지를 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러냐. 하느님을 너무 그렇게 초월적인 저기에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초월적 신관, 그렇게 수직적으로 위계화되어 있는 그 신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어쩌면 예수님의 본래 뜻하고 멀어졌다. 내 안에서 찾아야 되고, 다른,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그 눈빛에서 찾아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섬기라고 했던 게 원래 예수님의 뜻인데,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동학은요, 이제, 그런, 이, 새로운, 인간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한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에 대한 이제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 앞에 제가 요 장일순 욕을 왜 이렇게 했냐면은 모신다는 이 개념을 이제 이렇게 내재성으로만 이제 이해하는 그런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래 그 의미에 맞을 수도 있는데 장일순 선생하고 김지하 선생이 이 모심을 이제 그 내재성으로만 해석 안 하고 하나의 태도 천지 자연의 그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아서 그게 맞춰서 생활에 동참하는 것. 또, 모시는 태도, 생활 태도, 하나의 생활 태도, 전체 생명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모심을 해석을 하면 이 모심은 이제 섬김이라는 단어랑 비슷해지죠. 공경이라는 말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또 만물을 섬기는 이런 태도 이 모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지금 죽음의 문명에 대해서 살림의 문명을 되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모심이라는 단어와 살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새로운 생명 운동을 벌인 게 바로 한살림입니다. 한살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모심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때 이제 모심은 아까 순샘이 그 해석했던 내유시험 외유기와 각지부리의 어떤 그런 뭐랄까 초월성이 아닌 내재성을 강조했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그 자체가 하나의 삶의 태도, 섬김의 삶의 태도, 생명을 대하는 태도로서의 모심. 그런, 그래서, 이제 이 구석을 봐두시고, 저 구석을 봐두시고, 우리가 생명으로 내가 생존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모든 만물이, 각자 각자가, 이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확대 해석한 거죠. 확대 해석한 것이고, 굉장히 저는 이제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이제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런 시천주는 단순한 신관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재발견,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고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다. 이제 그래서 주체의 자각, 주체의 되살림. 흔히 20세기를 주체 망각의 시대, 상실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20세기 이제 철학에서 주체가 그렇게 투명하게 이야기될 수 없다. 이제 이게 뭐 구조주의자부터 해서 뭐 또 이렇게 많은 이제 포스트 담론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이제 주체를 이렇게 비판을 해왔던 거죠. 근데 주체를 그렇게 비판하고 나니, 주체가 그렇게 투명한 것도 아니고, 막, 모든 것을 내가 이성의 그런 판단으로 이렇게 주도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20세기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체를 깨부수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이 사회를 좀 변혁하고,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은 그럼 누가 해? 그렇게 되거든요. 주체를 다 깨부수고 나니까 그래도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는 또 필요한 건데 그런 주체까지 다 부정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체의 어떤 필요성 것들이 이제 다시 제기되기 시작한 게 이제 21세기에 와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 새로운 주체의 그런 되살림에 있어서 저는 바로 이 시천주의 자각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이규성 교수라고 이제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님이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몇 안 되는 철학자. 철학 교수는 많은데 철학자는 많이 없어요. 없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철학자인데
예, 이분이 이제 그 이렇게 나중에 동학 공부를 정말 깊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중국 유학으로 이제 그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 동학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아주 이렇게 멋진 표현으로 동학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동학의 주체성은 자신의 마음을 우주의 생성에 조율하는 노력을 통해 고유한 안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외부 사물과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런 체험은 천지를 부모님처럼 섬기는 실천과 더불어 다른 사람은 물론 모든 존재를 깊이 존중하는 진실성과 공경성, 신실함으로 이상이 드러나게 된다. 굉장히 멋진, 나중에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시천주의 이런 어떤 모심은 결국 이런 외부 사물과 소통하는 능력, 그러니까 결국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나만 하늘을 모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존재를 깊이 존중하는 그런 진실성, 공경성, 신실함으로 이상에서 나타난다. 이런 것이 제국주의적 폭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이제 이분은 쓰시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고려대 그 영문학과 김우창 교수님, 백낙천 교수님하고 쌍맥을 이루고 했던 뭐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대표적 지성이시죠. 이분이 깊은 마음의 생태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딱 뭐 동학의 시천주 갖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이 깊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깊은 마음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근원적인 조건들, 생물학적, 진화론적, 우주론적 또는 존재론적 조건에 연계되어 있는 것일 것이다. 다른 층의 마음의 움직임 아래에 들어있는 것도 이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존재의 신비에 대한 외포감, 뭐 이 두려움 뭐 이런 건데, 예, 좀 이렇게 신비에 대한 어떤 경외지심 뭐 이런 거 의미입니다. 외포감으로 인간의 마음을 열릴 수 있게 한다.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외경심 같은 거죠. 외경심으로.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이규성 교수님의 그 동학의 주체성도 그렇고 이분이 그 깊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체의 존엄성과 생명의 연대성에 대한 자각, 또 깊은 마음의 회복 이런 것이 새로운 삶의 존재론적 기초가 되어야 된다. 아까 새로운 주체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포스트 모던에 의해서 깨부셔졌던 그 주체의 다시 되살린 주체의 회복,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동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존재가 하늘을 모신 존재라고 하는 그 존엄성과 생명의 연대성, 또 이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깊은 마음의 회복, 이런 차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뭐 인간은 다 뭐 구조에 의해서 조건 지어졌고 뭐 우리 안에는 무의식의 불투명성이 더 많고 했던 그런 이제 분석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인간에게는 더 깊은 차원에서는 흔히 쉽게 말하면 영성이 있고 또 어떤 거룩한 차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초월적 차원, 그런 그걸 뭐 신성이라면 신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영성이라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나눠서 이야기하면 이제 그것을 사랑으로 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혜로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광명, 빛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나눠서 또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내 안에서는 사랑으로 계시고 지혜로 계시고 빛으로 계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한한 생명력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이제 그런 내 안에 있는 하늘을 발견하고 자각하는 것, 그것이 모든 실천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 시천주의 의미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의 하느님,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동학의 하느님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예,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동학의 하느님은 이제 그런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창조주, 초월적 유일신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다른 분이냐? 다른 분은 아니죠. 신이 뭐 신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 둘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그 궁극적 실제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저같이 이렇게 형상이 있는 사람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같은 사람도 저에 대한 이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보고 굉장히 또 뭐 예, 그렇지 않게 또 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한 사람도 그 평가가 엇갈리는데 보이지 않는 무경의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엇갈리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모든 동서고금에서 그 신에 대한 모든 관념을 다 합치면은 아마 비슷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존 히기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 그런 책을 이제 내셨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실제에 대한 명칭들, 브라흐만이니, 도니, 무극이니, 태극이니, 불성이니, 아트만이니 하는 모든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그 배타적인 문자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배타성을 넘어서서 진정한 종교의 본질, 종교의 본질은 결국은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실천인데 어느 순간 그거는 다 던져버리고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절에 열심히 다니면은 복 받는다라는 성공 출세한다라는 모든 지금 교회이고 절이고 그렇게 변질된 거에 대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본질, 그걸 이제 회복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동학의 하느님은 노이무공,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죠. 노력은 했지만, 애는 썼지만 공이 없다라는 이 말은 굉장한 이제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가 우주를 한번 창조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생성 과정 중에 있는 신이다. 요 생성 과정 중에 있는 신이란 개념은 화이트 헤드가 요 이야기 그래서 과정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개념하고 굉장히 상통하는 이 노인무공의 개념이 그리고 아주 놀라운 점은 뭐냐면 순 선생님이 불택선악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십니다. 용담윤 사이에 하느님도 불택선악 하시나니 막 이런 표현.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유학에서도 상제는 절대선이에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절대선이에요. 그런데 순샘은 불택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노자에 가깝죠. 노자. 이런 측면에서. 선악을 넘어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악이라고 하는 상대적 세계를 넘어서 있는 절대적 세계에 있는 거지 선악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영역 아니냐 그게 예? 그죠? 그리고 그게 또 상대적인 거죠. 이 문화권에서는 선인 게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이렇게 예? 시대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관념이 그죠? 선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니네들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은 그것을 넘어서서 있다. 그래서 불택선악, 선악이라는 상대적 세계에 넘어선 초월적이고 궁극적 실제. 그걸 이야기할 때 이제 무라고 이야기하고 공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너무 낮은 수준에서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에 대한 관념들을 이제 동서고금의 뭐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동서고금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그런 이제 관념을 가지고 신을 마치 벌 주는 나의 어떤 잘못에 벌 주는 존재, 심판자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신을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한 심판자로 여길 때, 그것을 율법주의적 상벌관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적 상벌관. 모든 이 종교가 이제 배타적으로 되고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율법주의적 상벌관이 하나고, 그 다음에 문자주의. 이 두 가지가 그 종교를 어떻게 보면 배타적으로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그 율법이 강조되고 선악이 딱 규정이 되면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 아닌 것, 자기 종교적 테두리, 자기적 종교적 교리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 말고는 다 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타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그 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누가 규정하는 거냐? 성직자가 규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율법주의는 성직자의 권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강화.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성직자의 타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 개념이 바로 율법주의적 상벌관입니다. 그 실제로 이게 또 안 맞아요. 예? 착한 사람이 복받고 나쁜 행동했다고 벌 받는다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의 일상적 상식하고도 사실 안 맞습니다.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아직 인간의 인지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을 착하게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 교화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 자체가 뭐 완전히 부정되어야 될 건 아니죠. 근데 정확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체의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제 도울 선생님이 이 종교적 사기 이어보기 바탕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종교적 사기가 꼭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고 뭐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모르는 세계를 가지고 종교적 사기를 많이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노이무공이라는 개념과 불택선화. 그러니까 동학의 하늘은 뭐냐? 우주적 영기다.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영이자 기운이다. 요즘 말로 하면 우주 기운이고. 우주 생명이고 우주 의식이다. 이 영이 모든 정신 활동과 영성의 근원이고 우주와 의식 진화의 원리다. 이걸 이제 아까 켄일버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켄일버는 활동 중에 있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활동 중에 있는 영이 우주와 의식 진화의 원리다. 이렇게 그분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원효 스님은 일심이라고 했던 거죠. 이 하나의 영이 만물의 내재해 있을 때 그것을 신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신령한 지혜라고도 표현하고 내면의 빛이라고도 표현하고 내면의 목소리라고도 하고 또 참나라고도 하고 뭐 아트만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뭐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얼마나 많은 용어로 저 어떤 차원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불교와 기독교가 그렇게 먼 종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학이 또 별스러운 종교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존의 모든 종교적 전통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을 다시 선생님이 깨달아가지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요. 이제 인내처는 뭐냐. 결국 내 안에서 하늘과 통합된 인격. 이걸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내처는 시천주를 전제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천도교의 그 궁월 마크인데요. 이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사람의 몸이고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 안에 있는 성품 또는 뭐 영,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이 나의 존재의 중심으로서의 어떤 뭐 영성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걸 우주로 보면 이게 우주 공간이고 우주의 기운, 우주 생명이고 이게 우주의 영, 우주 의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죠. 인간 따로, 우주 따로가 아니죠. 인간이 이 우주 안에 있는 거잖아. 우주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산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외유 기와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주 생명 속에 내가, 우주 기운 속에 내가 지금도 교감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우주의 중심이. 우주의 거의 뭐 영이라고 표현하든, 의식이라고 표현하든, 정신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내 안에는 그런 어떤 더 본질적인 차원. 이 물질이 본질이 아니고, 이 물질 밑바닥에는 생명, 기운, 에너지가 있고, 더 밑바닥에는 의식의 차원이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요 빔 프로젝트 원리하고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커졌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선생님이 건드렸어. 그 빔 프로젝트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드러난 현상이잖아요. 물질. 이 물질을 가능하게끔 하는 더 선제적인 차원이 있는 거죠. 바로 여기 중간에 빛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또 가능하게끔 하는 더 근원적인 차원, 본체의 차원, 빔 프로젝트 본체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빔 프로젝트 본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콘텐츠, 의식, 정신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그 차원이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세 차원으로 이 우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드러난 차원 이것만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동양에서 이제 요 앞에 게 있다. 요 중간을 주자는 기라고 하고 저 차원을 니라고 한 겁니다. 니와 기의 작용에 의해서 이 현상 세계가 만들어진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기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기 이원론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뭐 이 빅뱅설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옛날 그냥 그 틀린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빅뱅설 오늘날 현대 화학에서도 못 밝히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주자의 이기 이원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노자도 마찬가지. 노자도 도를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도를 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도를 어떨 때는 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구절에 보면은 똥 오줌에도 도가 들어있다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 사물상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를 요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중간 요 변화 생성 이 중간은 끊임없이 변화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화 생성하는 그 자체를 도라고 할 때가 있고 주역에서 이름 이랑 위지도 한번 양하고 한번 엄하는 게 도다 할 때는 그 도를 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 차원. 궁극적 차원에서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 영원 불변하는 거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예, 그 차원. 그걸 노자는 이제 무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나오는 거지만 그 자체로는 영원 불변한 실체, 형이상학적 실체로서의 도. 그러니까 세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우주를. 플라톤은 요 중간을 빼버리고 저걸 이데아라고 하고 이거는 이데아의 그림자다라고 했던 겁니다. 반면에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생성을 중시했던 사람은 요 차원을 중시한 겁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예, 저쪽 차원을 중시한 사람이 있고 요쪽 차원을 중시한 사람이 있고 요 양쪽을 다 본 사람이 있고 예, 그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 과학은 거의 이제 요 차원만 이야기하고 요 차원은 없는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제 양자 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쪽 차원을 이제 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물질을 분해해서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통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원자가 지금 원자가 원자를 이렇게 해보니까 중간에 핵이 있고 거기 전자가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요 중간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로 가득 차니까. 근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큰 거리냐면은 이게 지구고 이게 태양 정도의 거리만큼이나
멀고 그 사이는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고체 덩어리로 보이지만 더 미세한 전자 현미경을 보면은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은 0.00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지구랑 태양, 요 달, 요 몇 개만 있지 나머지는 다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 전체를 봐도 물질은 0.00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9.99999%는 텅 비어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양자 역학은 이제 지금까지 뉴턴 역학에서 말했듯이 물질의 결합에 의해서 물질의 총합이 우주라고 이해했단 말이죠. 뉴턴 역학. 근데 그게 아니다. 이 우주는 오히려 비물질적인 의식이 전체를 이루고 있고, 비물질적인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이 이 우주다. 그걸 이제 양자장이라고 합니다. 퀀텀 필드라고. 이렇게. 그걸 이제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물리학에서. 이쪽 차원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여튼 뭐,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인내처는 바로 이제 내가 우주 중심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내 안에 우주 중심, 우주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물질, 이 안에 사실은 요 에너지 차원이 있고 또 더 깊은 차원에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은 인간하고 깊은 차원에서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전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걸 정말 깨닫고 나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실존 철학에서는 이제 그런 걸 강조했잖아요. 근데 실존 철학이 뭐 아름다운 뭐 그런 철학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닌 거야.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섬만이 아닌 거야. 인간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다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고, 더 깊은 차원에서는 우주 의식과 모든 생명의 의식과 연계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해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해월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고기가 물 속에 있듯이 우리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음수 속에 다 연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요. 아무튼 그게 이제 인내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결국 하늘이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로부터 우주가 확장됐다가 나에게로 우주가 수렴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우주가 창조됐다가 나에게 닫히는 겁니다. 창조는 영겁 이전에 이렇게 창조돼가지고 이렇게 현재 미래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게 창조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게 절대계예요. 저게 의식입니다. 의식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차원에서 뭔가 불만이 있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됐어요. 오타자가 생겼어요. 여기서 지워봤자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엉클어지기만 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 차원에서 바꿔야 됩니다. 다행한 거는 내 안에 우주 의식과 내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의식을 바꾸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할 때는 이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맨날 사람하고 싸우고 막 그랬던 만약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면은 내 마음을 한순간 바꾸는 순간 이제 다른 삶이 다른 경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 마음에 달렸다. 원효스님이 일체 유심조라고 했던 말도 그게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본질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시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거다. 오히려 과거와 미래로 이렇게 확산되는 또는 현재만이 있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신 정리는 이제 다음 주에 그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거라서 그냥 가볍게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순샘은 하늘과 연계되는 방법. 당신이 하늘과 연계됐잖아요. 우연한 건 아니죠. 당신이 그렇게 이제 몇십 년 동안 갈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주파수가 맞아서 하늘의 의식이 이제 응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순샘은 하늘과 연계되는 방법을 깨달으신 겁니다. 근데 그 하늘은 둘로 나눠지는 거죠. 하늘 기운과 하늘의 영으로 나눠집니다. 내유신령 외유기화로 나눠지는 거예요. 합치면은 영기인데, 예, 이제 나눔에는 한 차원의 기운, 요 기운 차원이고 한 영의 차원, 이제 이렇게 예,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연결되고 하늘의 마음과 합치되어 사는 삶. 이게 수은 선생님이 이제 우리, 예, 그, 후세에게, 우리 후학들에게 어쩌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수레를 비유를 했냐면은, 나 혼자 이제 걸어가다가, 수레, 이 말의 힘을 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말이 지 마음대로 나를 태우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부리면서, 말과 연결을 하지만은, 말굽비는 내가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 수심정계. 수은쌤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늘의 힘, 말이 이제 하늘의 힘이 하늘의 기운이에요. 하늘의 기운과 연결되지만, 근데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느냐? 내가 잡고 가요. 이게 수심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굽비를 잘 잡고 하늘의 마음과 합치되어서 그 굽비를 잘 잡은 것이 수심이고, 하늘의 기운에 잘 올라탄 상태가 예, 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수신정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위와 개념. 요것도 이제 다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나올 건데요. 왜 제가 철새를 그렸냐면은, 저 이제 시베리아의 철새가 이제 겨울에 한반도로, 그 너무 추우니까 이제 한반도로 오거든요, 겨울에. 근데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한 3,000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날개 힘으로는 도저히 못 온대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오느냐 했더니 기류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오는 기류는 없고, 이제 몇 번 건너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류가 어떤 거는 300km, 이어지는 기류가 있고, 어떤 거는 500km, 700km까지 이어지는 그런 걸 몇 개 이제 건너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연어는 또 마찬가지예요. 연어도 상류까지 이제 와서 그 알을 낳을 때 해류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다에는 해류가 있고, 하늘에 기류가 있듯이 우주적 차원에서는 뭐가 있느냐? 천도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운행 원리, 하늘의 길, 그걸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길, 이 철새가 이제 이렇게 날개질 타고 가다가 옆에 보니까 기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타려면은 이렇게 하다가 폴짝 이렇게 해갖고 뭐 날개 힘을 완전히 빼고 딱 이렇게 실어야 되겠죠. 날개에는 힘을 빼고 어디에? 요 아랫배에는 힘을 딱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튕겨나가서 죽는 철새가 많다 그래요. 그 합류할 때 잘못, 고속도로 합류하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합류. 파도 타기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스키 타고 하는 것. 그 힘을 빼고 딱 힘을 줄 때는 딱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맡기는 그 천도에, 그 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게 나를 완전히 내맡기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애씀 없이 그 천도가 안내하는 그 길로 가는 그것을 무위이화라고 합니다. 노자가 말했던 무기자연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도와 하나 되어서 돌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나를 완전히 내맡기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뭐 지 잘난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도에 나를 완전히 내맡기고 완전히 무욕, 무심 상태가 됐을 때 무위화가 가능하다는
그래서 이제 노자가 밝힌 겁니다만은 수은 선생님이 다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천도에 올라탈 수 있느냐 그 방법까지도 수은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좀 전에 말했던 바로 수신정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해월 선생님 표현인데요. 주문 열세자는 천지 만물 화생의 근본을 새로 밝힌 것이요. 특히 이제 시천주. 시천주는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성 변화돼서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나와서 내가 살고 있는지 그걸 밝힌 거고. 수신정기는 천지가 운절, 끊어진 천지와 내가 끊어져서 살고 있는데 다시 천지와 연결되는 그 방법을 이제 이야기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좀 표현은 어렵습니다만은 다시 천지와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기의화는 사람이 만물과 더불어 천도 천리에 순응하는 우주 만유의 참된 모습이다. 굉장히 표현이 해운 선생님 공부 안 하신 평민인데 정말 이런 표현은 주옥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은 동학의 핵심이 뭐냐? 시천주, 수신정기, 무기의화가 가장 핵심 개념이다. 요 세 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제 동학은 거의 70, 80%는 이해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무기의화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스로 그러한 원리, 노자도 이야기하셨죠. 스스로 그러한 원리고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자면 창조적 진화의 원리. 그냥 창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생성 변화 과정에 있는 창조와 진화가 사실은 함께 있는 창조적 진화의 원리를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좀 안 되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다시 개벽도 이제 다다음 주 주제인데요. 일단 수은 선생님은 이 12제국 괴지른수 다시 개벽 아니련가 이제 용담유서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당시가 이제 괴지도 괴질이고 이 서양 제국의 어떤 폭력에 모든 이제 그 나라들이 그렇게 지배당하고 할 때 바로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화두로 꺼내신 거예요. 그 다시 개벽은 이제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문명적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근데 동학의 이 그 개벽은 이제 증산도나 대순신리회가 그걸 자꾸 이제 말세론으로, 종말론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순샘의 원래 개벽은 정신개벽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늘님을 발견하고, 그 시천주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모든 만물을 공경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뭐, 언제 세상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하고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지우 선생님 동학의 이제 성격은 뭐냐 하면, 개화사상, 위정척사사상이 있었죠. 당시 이제 서구의 충격에 대응했던 개화사상은 이제 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충격에. 위정척사는 저항을 하려고 했던 이제 그 두 사상에 대해서 자생적으로 무조건적인 추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배척도 아닌 받아들일 만한 건 받아들이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주체적 수용, 민중적 차원에서 개화사상과 위정척사는 다 엘리트 양반들의 생각이었죠. 근데 이 민중이라고 하는 거는 유연합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이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의 감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만한 건 받아들이지만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온 선조들의 지혜는 또 그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저항도 아니고 일반적인 수용도 아닌 주체적인 수용 그 방식이 바로 이제 동학이었다. 그래서 서구 어떤 이제 그 사상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서구의 충격에 대응한 한국 최초의 자생적 민중 사상으로 이제 동학의 성격을 1차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이제 서두에서 제가 강조했지만 서학의 대응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중국의 유학의 한계 상황에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나온 우리 학문이다. 그리고 이제 문명적 차원에서 보자면 서양의 근대 문명은 물론이고 동양의 유교 문명도 극복하려고 한 그런 새로운 학문이자 다시 기업에게 문명 전환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교의 본래 이상은 굉장히 높은 그런 덕지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대적으로 또 신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제 극복 못하면서 이렇게 원래 추구했던 그런 대동사회를 이제 못 연 거죠. 맹자가 말했던 그 민본의 이상은 이상으로만 그쳤고 역사에서는 이제 그의 실현이 안 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 동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동아시아의 천도를 다시 밝히되 새롭게 밝혔습니다. 다시 밝힌 이걸 개성한 거는 경천명 순천리라고 하는 것을 개성한 건데 근데 수은쌤은 그 천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지 않아요. 경천이 내 안에 계신 하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안에도 있는 거예요. 또 동식물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쌤의 경천은 내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고 만물까지 공경하는 이게 이제 나중에 해월의 삼경사상으로 가는 겁니다. 나를 비롯해서 모든 존재를 공경하는 것이 경천인 거지 옛날 이제 성현들이 상제를 공경하는 그 경천하고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은 하지만은 새롭게 개성하는 다는 의미에서 이제 천도라는 표현도 계속 쓸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좀 달라졌다. 자기의 어떤 그걸 이야기할 때는 수은쌤이 무극대도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 이 무극대도는 무극대까지가 형용사고 예. 이 도가 이제 그거죠. 노자의 도랑 다르지 않겠죠. 근데 이거는 다함이 없는 궁극적이라는 의미고 크다라고밖에 못하죠. 노자도 그 이야기했죠. 크다라고밖에 못하고 하나라고밖에 그 도를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시지불견, 청지불문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데 무극대까지가 도에 대한 형용사입니다. 뭐 다른 도가 아니고 노자의 도와도 같은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공자의 도와도 다르지 않고 또 아까 인도의 그런 우파니샤드하고도 다르지 않고 또 원래 예수가 깨달아서 밝히고자 했던 그 도와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그걸 어떻게 보면 영원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수은쌤은 우리 백성을 위한 우리 학문을 내놨지만 사실은 이전의 성인들이 이전의 그 어떤 종교 창시자들이 깨달아서 밝히고자 했던 그 영원한 진리를 다시 밝힌 겁니다. 제대로 밝힌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오면서 너무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막 이렇게 굴절되고.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변질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다시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힌두교, 불교의 한국적 표현이다. 수은은 한국에 오신 예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다른 신학자분들 이렇게 만나서 하니까, 맞다고. 오강남 교수님, 뭐, 김경재 목사님, 뭐, 우리 한국 최고의 신학자이신데 김경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제 이 표현을 긍정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고조선 이야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만은 동학은 고조선 이래의 한국 고유의 선도 최치원이 풍류도라고 했던 그 전통을 이제 사실 계승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김범부, 이분도 이제 경주 출신인데요. 최재우론이라고 하는 이 김범부의 아버지가 수은쌤하고 아마 이제 동시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수은쌤의 이런 어떤 아까 하늘의 그런 이 체험을 했던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역사적 대강령이며 신도 성시 정신의 기적적 부활이며 국풍의 재생이며 사태의 경이랄 것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풍류도의 그런 어떤 이 개성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새로운 신학이자 인간학이다. 이 시천주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이 풍부한 개념은 이제 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또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학은 우주와 생명,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밝힌 학문이자 종교다. 궁극적으로는 참나, 나의 무궁성, 나의 창조적 발현의 진정한 인간 실현, 자아 실현의 학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인내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무궁성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수은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지으신 글이 흥비가라고 하는 글이에요. 용담유사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요. 그 흥비가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은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나 아닌가. 이 울, 울은 우주를 말해. 우주도 무궁하고 나도 무궁하다는 거야. 나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고 시 공간을 넘어서서 무궁한 존재를,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몸으로 보면, 이 육체로 보면, 이 현상으로 보면은 물론 언젠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의식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저 의식은 이 시 공간을 넘어서 있잖아요. 저 콘텐츠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서 현상으로 우리가 보지만은 저거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저거는 또 다른 데 가서도 이걸 펼칠 수 있는 거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중심으로 보면은 죽고 사는 게 없다. 이걸 수은생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불교의 많은 또 선지식들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불생불멸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차원을 이제 무궁성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성은 우주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로부터 열리고 나에게로 다시 닫힌다. 창조가 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내 삶이 뭔가 불만스럽다면은 어디서 바꿀 수 있느냐. 내 안에 마음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면은 그 즉시 새로운 삶이 창조될 수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이 우주의 창조적 주체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순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시천주의 사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